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462번째 시간 2021년 8월 27일 박현민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음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재원 개인교습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요 USB입니다. 요 USB를 열어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스캔법이 중요합니다. 이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만든 것이 이 장기별 질환별 초음파 소견입니다. 보험 규정에 따라서 이저 장기별로 초음파 질환과 설명했습니다. 장기별로 스캔법과 질환 중요 질환을 해설하는 강좌입니다. USB 안에는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상복부 초음파, 간장, 담낭, 당간, 췌장, 비장에 대한 스캔법과 그리고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복부 초음파입니다. 하복부 초음파는 충수와 소장 결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뇨기 초음파, 신장 부신 방광입니다. 다음에는 경부입니다. 갑상선, 경부 림파절, 타액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과 초음파입니다. 이렇게 각 장기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스캔법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해설에는 128기가 USB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는 박현민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박현민 선생님, 76세 남성입니다. 담낭에 인접한 S5번의 제코병변이 무엇일까요? 알파 페토 프로테인은 정상입니다. 자, 요참 모양이 담낭에 인접했는데 조금 뾰족뾰족하지 않고 조금 라운드 투 오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환자가 B형 바이럴 마커, B형 C형이었고 간 기능이 정상이라면 그러면 일단 HCC를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데 간 위에 다른데 병변에 이 없다면 프라이머리 튜머가 없다면 메타세스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포칼 패스피어링가 또 모양이 라운드하기 때문에 혹시 헤망지오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트리버의 이 헤망지오마가 제코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에서는 결국은 헤망지오마 거냐, 포칼 패스베어링이냐, 이두 가지의 감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혈관종도 저에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CT 검사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